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방송은 장수 생일 새끼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또 술을 많이 먹어서 그거 해장할 겸해서 해장 파스타랑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도 한번 썰고요. 우선 케이크부터 할까요? 자, 점등식, 점화식을 시작합니다. 너무 슬픈데 노래 음색이. 우리 와이프가 초 꼽은 것 좀 보세요. Yo, I love you. 뭘 좋아할지 몰라서 준비해봤어, 둘 다. 하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Hey, hey!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합니다. 오예. 자, 먼저 오늘의 음식을 하기에 앞서서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스타면, 시중 소스, 그리고 해장 파스타에는 얼큰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얼큰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페페로치노, 청양 고추스. 끝이에요. 이걸로 갖다 이제 만들면 됩니다. 아니야, 양파 넣을까? 피망도 있고. 오, 맞네. 자, 재료 양파 하나, 피망. 끝이에요. 아, 마늘에 고춧가루가 있어, 여보. 내가 고춧가루 만진 시저로 커서. My God. 자, 양파를 썰고 양파는 이렇게 좀 조사 주는 게 좋아요. 여보 귀엽대. 왜? 맨날 귀엽대. 짜증. 아, 귀엽다는 말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와 정말 어떡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씨 제가 급형이라고 하자마자 손 자를 뻔했어. 앞치마 상남자래. 감사합니다. 양파를 넣으면은 파스타가 약간 풍미가 더 좋아져요. 헐, 저 좋은 정보 고마워요. 빨간색 넣어줄까 초록색 넣어줄까? 알았어. 초록색으로. 물 올려놨는데? 물 끓이고 있어야지. 하지 마. 얘 피망 먹어도 돼? 고추 만질 때는 장갑 끼고 만져야 손이 안 아파연. 고추 만질 때 장갑을 안 끼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대체 뭘 만졌길래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나요? 많은 일들이 있어. 바다 어딨어? 바다스. 냉장고. 자,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자, 양파를 볶아줍니다. 이제 양파를 넣고 볶아줘요. 자, 스파게티 면 끓이는 곳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맛있다 그러네요. 면에 간이 배어서? 자, 마늘 좀 넣을게요. 마늘. 마늘은 좋아하니까 많이 넣을 거예요. 저는 이 파프리카도 그냥, 아니 이거 피망도 그냥 같이 볶을게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그러고 싶어요. 원래는 마지막에 넣었는데 보통은 이게 밑간을 계속하기 위해서 백후추를 조금 청양고추를 좀 썰게요. 저희 칼질이 점점 느는 것 같아. 칭찬해서 저를 계속 요리를 시키려는 수작이니까 여러분들 마수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대답을 못하죠. 소스를 부어줍니다. 자, 물을 한 컵. 어? 빠이. 물을요? 응. 어? 왜? 이거 해장 파스타라니까. 그리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 면수 넣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물을 넣어요. 면수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페페로치노. 페페로치노를. 페페로치노 안 닦아서 넣어도 돼요, 뭐? 응.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말려갖고 갖고 온 건지 모르잖아. 씻어. 만약 지저분한 데서 말렸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죽어. 그래, 죽어. 자, 이제 면을 넣습니다. 몇 분이죠? 1분 남았어. 어, 몇 분이죠? 끄세요. 어, 바로 그렇게? 잔치국수요? 비비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가만히 계세요. 비주얼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넣어서 좀 볶아줘요. 자, 완성했습니다. 와, 비주얼 극혐이다. 자, 완성했습니다. 개북어표 해장 파스타. 비주얼이 너무 안 돼. 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아, 얼굴 따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부터 먹는 거야, 이게. 아, 아, 얼큰하다. 소금을 좀 줄까? 좀 간이 안 났다. 여보. 우와, 이런 비주얼의 파스타는 사실 처음 먹어봐. 이 진짜 맛있어. 얼마나 안 맞길래 소금을 들이붓는 거야. 맛있다. 간이 안 와. 아, 얼큰하다. 안만 봐도 홍합만 올리면 짬뽕인데. 아, 완전 얼큰해. 아, 난 모질라는 말을 없는. 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요? 좀만 더 넣어줄게. 나 만 원.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맛인데 해장되는 맛이에요. 진짜 해장되는 맛. 오빠,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나 빼고. 나 빼고. 난 빼고. 널 빼는... 아, 아니야. 날 빼고 싶어? 아... 2080이고. 아, 그거 사야 되는 거. 응?
080이 뭐예요, 님들아? 얼마예요? 뭐지, 080이? 아, 그래픽카드야. 일할 때 쓰는. 일할 때 없으면 안 돼. 지금 있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쳐져. 아니야. 지금 있는 걸로는 성능이 100% 가능. 2080 그래픽카드. 뭐 할 건데, 뭐 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오는 게임도 다 그걸로. 죽인다. 왜 죽여? 사라 그랬잖아, 저번엔. 내가 언제? 잇몸에 죽여주는 치약! 진지발리스를 죽여주는 치약! 잇몸 질환 핵심 원인은 진지발리스를 99%까지 싹! 진지발리스 프로젝트 K 2080 개이 죽인다. 그러면 저거를 한 200박스 정도 사서 되팔아가지고 그걸로 사야겠다. 뭐죠? 해장 파스타 맛있게들 드셔보셨나요? 배꼽 다 보여 이씨! 방종하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손? 다시 손? 방종 눌러주세요.